돌아섰고요. 아 이번에는 패스. 손아연 빨라요. 손아연 이번에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죠. 자 지금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권혜미 골키퍼와 손아연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너무나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은 손아연 선수의 스피드가 빛을 한번 발휘했던 상황인데 네. 자 지금 김현주 선수의 발에 또 먼저 걸렸고요. 그렇죠. 오, 네. 어, 이번에는 또 권혜미 선수가 얼굴 쪽에 또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기 너무나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미영 감독이 너무나 아쉬움을 크게 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심에게 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상우 감독은 우선 상황을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무리한 스루패스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손아연 선수가 권혜미 골키퍼와 김현주 선수 사이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은 이제 대기심과 그리고 부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자 우선 창령 손아연 선수는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손아연 선수의 볼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자 이미영 감독은 이제 이 판정에 대한 부분을 네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주 선수도 이제 본인의 파울인지 조금 뭐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자 우선 확실하게 손아연 선수는 김현주 선수와 충돌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 이후에 또 권혜미 선수와의 충돌 상황에서도 볼에 대한 터치를 손아연 선수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돼도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미연 감독께 목소리가 이제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고요. 네. 자, 하지만 주심은 이제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그렇죠. 대기심이 그 상황을 조금 조율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미영 감독 이 판정에 대한 부분에 조금 쉽사리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는데 그렇죠. 자 확실히 이미영 감독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한 점차를 리드하고 있고 경기 자체는 창령보다는 조금 더 지배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또 동점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팀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자 결국 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미영 감독. 일단은 뭐 두 선수가 네. 네, 장면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접촉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의 이제 또 상황도 있거든요. 우선 화면으로도 조금은 애매합니다만 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손아연 선수 발끝에 조금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상황으로도 보이고요. 자 부심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주심 손아연 선수는 우선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렇죠. 자 갈비뼈 쪽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심은 다시 보건상무의 벤치로 가서 자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벤치에서 경기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가 된다면은 네.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벤치를 좀 진정시키고 있는 주심입니다. 자, 다행히 권혜미 골키퍼도 일어섰고요. 그렇죠. 자, 판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팬분들도 그리고 지도자 모든 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중요한 것은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 그렇죠.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손아연 선수는 통증이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시도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신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고요. 자, 주심이 뭔가 휘슬을 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정리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아 지금은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판정이 번복이 되나요? 자 부심과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나눴던 주심 본인도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페널티킥이 취소가 될 것 같자 신상우 감독이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아 벤치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드랍볼로 경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네.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창령 선수들이 조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WK리그를 중계를 하면서 조금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아 지금 창령의 벤치에서도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제가 중계를 하면서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습니다. 구미와 수원의 경기였는데 자 부심은 스로잉 깃발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주심은 프리킥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곧바로 최유리 선수의 득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장면이 골 취소가 됐고 조금 이제 팬분들 그리고 네.